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서비스 추천하는 컨텐츠입니다. 남자는 셔츠지. 근데 셔츠를 구매하시고 나서 아 조금 아쉬운 적 있지 않으세요? 어깨가 약간 이만큼만 줄었으면, 아니면 소매 기장이 이만큼만 더 짧았으면, 이런 경험들. 저도 물론 맞춤 셔츠 서비스가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셔츠 스펙터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맞춤 셔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 몸에 맞는 셔츠가 왜 더 좋은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사람의 몸은 다 다르죠? 우린 마네킹이 아니잖아. 그래서 직접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니저님. 키가 굉장히 크지만 굉장히 마르기도 해서 정핏으로 구매를 하면 소매 기장이 짧아지고, 기장을 고려해서 구매하자니 뭔가 품이 너무 커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셔츠 스펙터에선 원단도 고를 수 있는데 저희 매니저님의 픽은 고밀도 코튼 원단.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그 얇은 바스락거리고 시원하고 샤 하는 그 원단 맞아요. 이너로도 활용도 가지고 단품으로 입으셔도 이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생각하시는 그 셔츠 원단감입니다. 눈으로 보셔야 차이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성 셔츠를 입었을 때 매니저님 모습과 맞춤 셔츠를 입은 매니저님 모습을 둘 다 보여드립니다. 기성 셔츠를 입으셨을 때 목이 살짝 뭔가 좀 공간이 남았어요. 이게 또 괜히 왜소해 보여가지고 맞춤 셔츠로는 목 둘레 사이즈도 좀 더 단정하게 줄여봤습니다. 그리고 문제였던 셔츠 팔 기장감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괜찮아 보일 수는 있지만 뭔가 소매를 좀 움직이거나 활동을 할 때 조금 짧아, 약간 애매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도 살짝 늘려서 매니저님 체형에 맞게 보완을 하니까 막 움직여도 되잖아. 그리고 키에 맞춰서 구매를 항상 하다 보니까 어깨, 가슴, 허리 막 진짜 사람 한 명 더 들어갈 정도로 여유가 있었는데 딱 맞게 보정되니까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총장도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페이프에서 연출했을 때도 너무 길지 않은 기장감으로 조금 줄여서 너희 페이프 둘 다 가능한 셔츠로 만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Stalkers. 자, 다음은 저희 빈집자. 운동을 굉장히 다부지게 한 체형이어서 셔츠 고르기 정말 까다로운 편이에요. 어깨도 넓고 가슴통도 두껍고 팔도 두꺼워.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셔츠를 입어줘야 또 설레잖아. 빈집자가 선택한 원단은 남자라면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될 옥스퍼드 셔츠. 원단감 자체가 상상하실 그 빳빳 두꺼운 옥스퍼드 셔츠가 아니라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기 편하고 캐주얼하게도 포멀하게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기성 셔츠를 입었을 때 빈집자의 핏감과 맞춤 셔츠를 입었을 때 빈집자의 핏감이에요. 저희 빈집자는 항상 조금 여유롭게 어깨에 맞춰서 구매를 하는 편인데 그랬더니 긴팔 원숭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소매 기장감을 좀 많이 줄여서 빈집자에게도 맞춤형 소매 기장감 됐어요. 어깨, 몸통, 팔이 두껍다고 해서 허리가 두꺼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 기성 셔츠를 입었을 때는 허리 쪽 부분이 좀 많이 나와도 괜히 뚱뚱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맞춤 셔츠로 허리도 좀 라인을 잡아주니까 좀 더 운동한 몸매가 드러나지 않나요? 그리고 총장도 줄여서 페이프 연출을 해도 이쁘고 너희 변출을 해도 이쁜 기장감으로 맞춰봤습니다. 빈집자가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Stalkers. 자, 마지막은 저희 궁집자님. 팔, 몸통 전체적으로 돌덩이 같은 체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기성복으로 셔츠를 구매할 경우 목이 안 잠기거나 몸에 맞춰서 구매를 하자니 소매 기장이 길고 총장도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궁집자님이 선택한 원단은 캐주얼한 느낌이 물씬 나는 깅엄 체크 코튼. 평소 캐주얼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궁집자님은 정말 깅엄 체크 셔츠가 갖고 싶었으나 뭔가 입었을 때 커지면 괜히 아빠 옷 입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기회를 잡은 거지.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는 기성 셔츠 핏감과 맞춤 셔츠 핏감의 차이입니다. 궁집자님도 굉장히 핏감 차이가 크죠. 몸과 팔 사이즈의 셔츠를 맞췄을 땐 항상 길었던 소매 기장감이 맞춤 셔츠를 딱 보시면 안정적인 기장감으로 바뀌었고, 마찬가지로 어깨는 좀 딱 맞게, 통은 여유롭게 해줘서 평소 셔츠를 진짜 좋아하는 궁집자와 입어보니 진짜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이건 것 같아요. 목이 잠겨도 편해. 엄청 좋아했습니다. 나 이거 다 잠글 수 있다 이러면서. Stalkers. 자, 그래서 나에게 맞는 셔츠 어떻게 구매하는지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쉽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구매 가능하신데요. 우선 셔츠 스펙터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요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회원가입을 해야 20% 할인 쿠폰이 나오니까 현명한 소비 하셔야죠. 자, 다음은 내 디자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디자인한 셔츠 뭔가 짜릿하지 않나요? 내가 디자이너가 된 느낌? 카라 모양, 포켓, 밑단 모양, 버튼 뭐 다양하게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옷을 모르시는 분들께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카라가 요거다 하는 예시 사진이 있어서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원하시는 디자인이 완성됐다 하시면 내 사이즈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스마트 사이즈 기능을 사용해서 조금 쉽게 손보실 수 있더라고요. 키와 몸무게, 허리 등을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께 대충 잘 맞을 셔츠 값들이 뜨더라고요. 여기서 내 신체적인 특징을, 목이 두껍다면 목을 늘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서 굉장히 간편합니다. 혹은 기성 셔츠 사이즈 95, 100, 105 이런 걸 알고 계시다면 그걸 입력을 해가지고 수선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내가 입력한 값이 저장이 돼서 다음에 또 입력을 안 하셔도 되는 편리함. 이거 또 하라 그랬으면 난 안 해. 물론 사이트에 셔츠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는 법이 되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진짜 조금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사이즈 기능에서 수선 보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근데 나는 좀 더 까다롭다 하신다면 1대2 문의를 통해서 진짜 정확하게 100% 만족스러울 때까지 셔츠 상담을 해주시니까 요것도 꽤 예민하신 분들은 요거 하세요. 이렇게 사이즈까지 완료가 됐으면 내가 원하는 원단을 고르시면 돼요. 저희 팀원들이 선택한 셔츠 원단 외에도 다양한 원단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들 영국 이런 이렇게 좀 비싼 셔츠 원단을 추천드리는데요. 돈 냄새. 그래서 셔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 뭐 사이즈, 특이한 원단감, 색상 이런 것들을 고르셔서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비싼 원단 셔츠 특히 샀을 때 내 몸에 안 맞으면 그건 진짜 좀 억울하거든. 이렇게 하시고 구매하시면 끝! 저희가 미팅에 갔을 때 원단의 퀄리티도 괜찮았고 만듦새, 지금 땀수까지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잘 만든 퀄리티의 셔츠인데 왜 이렇게 싼지 궁금했어요. 이거는 다이렉트 커스터머, 공식몰에서만 판매를 해서 유통사를 뺐기 때문에 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서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고가로 구매하시는 셔츠, 그런 원단감과 퀄리티 그만큼의 만족도가 있었던 셔츠들이에요. 쉽게 시도하지는 못했을 맞춤 셔츠 서비스, 이게 핸드폰으로 하니까 저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신규 가입 20% 할인 꼭 쓰세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구독자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서비스에서 진행한 셔츠 스펙터 영상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고 왠지 있으면 귀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간편해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비교해서 보니 차이점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영상에서 전달된지 모르겠지만 입어본 사람은 알아. 그리고 키미의 추천인이 따라오는 이벤트, 이렇게 좋다 좋다 했는데 맛보셔야죠? 추첨을 통해 저희 구독자님들 세 분께 이 맞춤 서비스를 받아볼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께서 제가 할 수도 있을 법한 쉬운 서비스, 좋은 서비스가 있다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